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글러브 꼈어. 우리 아버지는 국가대표. 와 대박. 혹시 아버지 성함이? 홍성근. 바르셀로나 동메달리스트. 아... 알아? 아니. 복싱한 사람 대부분 알던데. 미안. 아 그럼 복싱은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? 나 아버지랑 안 친해. 왜?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뭘 해도 성에 안 차하셔. 내 나이 때 동메달 땄으니까 뭐 다 자기 기준으로 나 평가해. 아 그러면 너 아버님은 그 25살에 동메달을 따신 거네? 아니 27. 너 몇 살인데? 27. 죄송합니다 형. 저 25이에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아 이 새끼 이거. 아 죄송합니다. 야. 네. 너 이제부터 똑바로 해. 알았어? 네. 알았어? 네. 뒤집어. 안 돼요. 1분 더 있어야 돼요. 괜찮아 뒤집어. 안 돼요. 아 이 새끼 이거 똥꼬집 이거. 군대 갔다 왔냐? 네, 저 아까 군대 갔다 와서 복싱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내 말은 어디 갔다 왔냐고. 어디 조금 알아들어야지. 아, 네, 저 해병대요. 야, 형도 해병이야. 몇 기야? 아, 네, 저 1207기요. 필승 1216기입니다. 왜 앉아요, 형? 앉아. 어, 앉아. 경례 받으시면 앉겠습니다. 아, 아 김건호 형님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? 1사단. 저도 어느 대대 계셨습니까? 수색. 대박. 아 저도 수색 들어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지 말입니다. 해병의 꽃 수색. 수색. 아 내가 그냥 형이라고 할 테니까 우리 편하게 하자. 이해하겠습니다. 우리 편하게 하자. 편하게 하겠습니다. 형. 자. 야, 형은 존나 개부심 있어. 왜? 원래 인천에서 좀 양아치였거든. 근데 해병대 들어가서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제 정신 차린 거지. 나는 같이 이렇게 힘들게 훈련 받고 고생하고 이겨내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. 막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 뛰고 땀 흘리고 막 같이 샤워하고 막 씻겨주고 막. 오도 된 거 아니지? 아니거든. 이거 먹어봐. 어때? 어때? 스테이크야, 스테이크. 진짜? 오!